정부는 올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기업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항과 항만 등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며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 CEO를 상대로 한 아침 특강. 경제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마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에 열망을 담은 결의를 손에 들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인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인천에는 엠코 코리아와 스테츠치페 코리아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2, 3위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장비 기업인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 1,300여 개도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세계를 잇는 바닷길과 하늘길이 모두 열려있는 만큼 인천이 최적지란 설명입니다.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의 장소다.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이 반도체 최강국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 제3유보지에 반도체 후공정 분야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송도국제도시와 남동산단을 잇는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